어머, 여기 매트는 무슨 매트예요? 일반 구리선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채 발열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의 매트입니다. 아이디어 매트는 친환경 소재로만 만들어진 매트로 수채에서 뽑아낸 탄소 섬유로 만든 열선을 사용하는데요. 일반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화재나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수술 이용했을 때는 그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에이, 어떻게 불이 안 붙어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선이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테스트해봤습니다. 먼저 일반 구리선은 불을 붙이자마자 타들어가는 반면 아이디어 매트의 숯 발열선은 불을 붙이려 해도 전혀 붙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탄소 수술 이용한 매트이다 보니까 전자파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전자기기 휴대전화. 매트의 전자파는 과연 보이시나요? 일반 매트에 전자파 측정기를 갖다 놓는 순간 최고치의 고정. 그렇다면 아이디어 매트는 일반 매트와는 반대로 전자파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정리하기가 복잡하고 뭐 이렇게 좀 수납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보시는 것처럼 입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쿠션감이 있다 보니까 위아래로 공기가 순환이 잘 돼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매트입니다. 아이디어 매트는 입체 그물망 소재를 사용해 통기와 동풍이 잘 되고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어 수납도 걱정 없습니다. 일반 매트에 비해 아이디어 매트에 공기가 잘 통하고 있죠. 그래도 땀이 많은 사람들은 땀이 날 수가 있는데 쉽게 물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물빨래 가능 여부. 그래서 직접 물빨래를 해봤습니다. 벌집 모양의 원단을 사용해 물빨래는 물론 빠른 건조도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인용 아이디어 매트에는 특별함이 있다는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각자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 온도 때문에 싸울 일은 없겠어요. 또한 아이디어 매트는 강한 충격. KBS